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태풍 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? 저도 퇴근해서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. 온 베란다를 다 뒤집어 놓고 지금 그중에 목마른 애들 또 물 먹인다고 이렇게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. 아주 잠잠한 상태고요. 지금 현재 전남 광양은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다 실내로 들여서 이렇게 피신을 했고요. 아직 창문은 닫지 않았습니다. 아직 일부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먼저 급한 일 먼저 해놓고 너무 잠잠해서 태풍이 올까 싶을 정도로 잠잠하네요. 이렇게 안방 창틀에까지 이렇게 다 피신을 해놓고 이렇게 가지치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복잡합니다. 우리 식구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다 모였네요. 아이고, 그 와중에도 이 꽃핀 거 좀 보세요. 얼마나 이쁜지. 이 초하와가 하나씩 피워주는 꽃이 너무 예뻐요. 아이고, 동안 얼굴 잘 못 봤던 큰 꽁에 비름? 아마 그럴 거예요. 물이 들어서 예쁘네요. 아, 동안 못 봤던 우리 당인이 저 끝에 있어서 못 봤던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들 달고 너무너무 예쁘게 지내주고 있었어요. 앞뒤로 그냥 자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우리 집 당인은 명품 당인입니다. 혼자요. 혼자만의 생각으로. 아유, 이렇게 밑에도 그냥 따글따글 이렇게 다 피난이 나와. 피난 살림이 시작됐습니다. 아, 비 많이 맞은 헬리아도 이렇게 이쁘게 지내고 있고요. 이 사랑초 꽃핀 거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어제 분갈이한 애들은 이렇게 드렁드렁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. 겨울에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빡빡하게 지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지금 이제 피난 와서 태풍 피난 와가지고 이렇게 또 실내에 다들 한자리에 모였네요. 이거 보세요. 와, 이렇게 모여서 한 2-3일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? 한 칸이 작은 아이들은 낮은 칸으로 얘들도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반갑다 했을 거예요. 저 카시오 적금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. 전부 다 이렇게 피난살이 아직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지 않았어. 그냥 이게 창문을 열어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상황 봐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창문을 닫을 생각입니다. 아, 이 태풍 마디바가 햇빛이 부족했는지 아주 푸르둥둥합니다. 그래도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내줬네요. 아, 모든 분들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다 태풍 준비 제대로 잘 하고 계시죠?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태풍 잘 보내주자고요.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